원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얼마나 우수하고 장점이 많은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금의 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원전에 그 얼마나 원전이 소중하고 원전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 기회에 여러 우리 대표님들께 좀 알려드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료도 나중에 드릴 건데요. 우선 한 20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가 지금 문명과 산업 발달로 또 인구의 증가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그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다 화석연료인 석유, 석탄으로 지금까지 썼죠. 그러다 보니까 큰 난제가 두 가지가 이제 대두되는데, 하나는 에너지 위기 문제, 또 하나는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환경 문제,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두 가지 문제를 확실히 풀 수 있는 게 원자력이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다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자세한 건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우선 특별히 온실가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온실가스는 한 해에 200억 톤이 지구상에 이제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지구상에 230개국이 있는데, 230개국 중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한 개 이상 보유한 나라가 31개 나라입니다. 그 31개 나라에서 나오는 원자력 발전량은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를 일부 재생에너지 제외하고는 85%가 다 화석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구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나 그 원자력은 발전 과정에서 발전을 위해서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안 나옵니다. 단지 운영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나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의 그 연료인 우라늄은 석탄의 100분의 1,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서 화석연료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려면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을 이용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아직 경제성이 못 따릅니다. 재생에너지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더 비싸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또 밀도도 좋고 발전 용량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연료로 쓰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과학이 발달돼서 확실한 재생에너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간 단계로서는 원자력만이 그런 난제, 두 가지 난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고, 1979년에 미국의 3마일 원전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986년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두 사고로 인해서 미국을 위시해서 서방 선진 유럽 국들을 위시해서 전 세계가 원전을 스톱을 합니다. 가뜩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원전 사고가 나는 바람에 원전을 사실 안전하게 얼마든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하고, 원전을 하면은 다 핵폭탄 같이 취급하고 위험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원전을 다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납니다. 원전을 다 중단했죠. 지나다 보니까 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인구는 늘어나고 그런데 에너지 수요는 계속 급증합니다. 그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순전히 화석연료로만 이용합니다. 그 화석연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화석연료가 석유, 석탄 아닙니까? 그 석유의
매장량의 4분의 3이 정치적으로 항상 말썽이 있는, 말썽이 상존하여 있는 중동지역이 4분의 3이 묻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정치상황에 따라서 공급 중단, 가격 폭등, 뭐 에너지 쇼크가 계속 일어나서 에너지 위기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 그거에다가 또 에너지 화석연료에 있는 은한 그 이산화탄소가 많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사야만 되고 그 탄소 배출권을 사물화 해가지고 자기네 산업 경쟁력, 원가 상승 요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제 몇십 년 동안 원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화석연료에 폐해 때문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원자력이라는 게 발전량도 크고 단위 생산량도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이런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원자력을 해야 되겠다. 원자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세계가 깨닫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 그 전까지 한 30년 동안 원전 탈원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되니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너도 나도 원전에 집중하게 됩니다.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겁니다. 2000년 들어서. 그래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3마일 사고 이후에 30년 동안 중단했던 미국 원전을 재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180개의 원전을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이외에 캐나다는 물론이고 불란서, 영국, 루마니아, 러시아, 핀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도 원전에 박차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중립국가인 스웨덴, 스위스도 원자력에 대해서 재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전 반대 국가, 세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이 세 개의 국가도 마음을 이제 다시 원전을 재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단계고, 그 다음에, 급격한 산업 발전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인도, 또 베트남, 아시아 각국들도 원전에 박차를 구합니다. 기합니다. 중국을 예를 들면 중국은 27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6 내지 8기를 원자력을 건설을 해가지고 2020년까지 90기의 원전, 2030년까지 110기의 원전을 무차별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초 해안에만 안전한 데만 원전을 짓겠다고 그러더니 그거 다 무시하고 내륙에도 다 짓습니다, 지금. 중국은. 그 인도도 64기를 짓습니다. 그게 세계 각국이 이제 원전에 이렇게 집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원자력기구와 IAEA에서 발표한 게 앞으로 2030년까지 현재 지구상에 436개의 원전이 있는데 430기를 더 짓는다. 무려 1조 달러 1200조 원입니다. 거기에다 중장기적으로는 1000기의 원전. 그러니까 1000기의 원전이면 2조 5천억 달러, 3천조 원입니다. 공사비만. 이 이제 수요된다고 IAEA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드디어 원전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뭐 다 원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제 사태가 발생하죠.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납니다. 일본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지진 해일로 인해서 물이 덮치는 바람에 쓰나미로 바람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니까 냉각수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원전을 스톱하고 미국도 스톱하고 세계가 재개하려던 원전을 스톱하고
지금 관만 상태로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미국이 이제 앞장서서 원전의 안전성을 더 보강하고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일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의 롤 모델인 대만. 대만 신정권이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해가지고 원전 탈원전 했지 않습니까? 그 대만이 원전을 재개하다 지난 7월 20일 날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 각국이 다시 원전, 원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원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원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전 거대한 시장을 누가 주인공이 될까요? 이 거대한 시장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세계 각국이 원전을 수도하고 있을 때 한국은 뭘 했을까요? 한국은 70년 고리 1호기서부터 여태까지 매년 쉬지 않고 원자력을 계속 지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세계에서 한국이.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해서 지금 24개의 원전이 가동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10개의 원전을 더 짓고, 그 다음에 지금 원전 발전 비중이 36%인데 그 59%까지 끌어올릴 저기를 하고 있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축적된 그 기술로 표준 원전, 우리 독자 원전을 개발했습니다. 표준형 원전, 그 더 나아가선 더 보완해 가서 4세대 원전 APR 1400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원전을 하면서 원전 설계, 그 다음에 건설, 운영 이런 거에 정말 많은 노하우를 쌓습니다. 실적을 쌓고. 그래서 세계가 우리 한국의 원자력에 대한 역량을 인정을 합니다. 그 이용률이 있는데 그건 성능과 그 성능 보장의 지표인데 그게 한때는 매번 90% 이상입니다. 한때는 97%. 이거 근래 몇 년 동안 떨어졌는데 세계 평균보다 14%가 더 높습니다. 그 14%는 어떤 양호관념을 천만 킬로 울진 원자력 1년 동안 돌리는 전력 양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14%라는 게 그건 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원전을 수업했을 때 우리는 꾸준히 이런 실력을 쌓은 겁니다. 쌓았는데 세계 그 230개국을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로 분류하면은 230개국 중에서 원전을 수입할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나라 6개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224개국 원전을 수입할 수 있는 수입해야만 되는 나라입니다. 그 6개국이 어디냐면은 첫 번째로 불란서, 두 번째로 미국, 세 번째로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캐나다, 러시아. 이 6개국만이 자기의 독자 모델을 가지고 원전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영국도 못 꼈습니다. 원자력의 시조입니다. 원자력, 영국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캐나다는 그 모델이 캔두라고 중수로입니다. 그 월성 1, 2, 3, 4, 5가 중수로인데, 그거는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그 정책적으로 중수를 썼는데 그 중수로는 수출 동력을 잃었고 러시아 제 모델은 세계에서 알아주질 않습니다.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4개국 모델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전 4강입니다. 4강.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 고무적인 통쾌한 일이 아닙니까? 4강인데 그런 이런 그 땅과 결실의 노력이 현실로 이제 나타나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2009년 12월에 드디어 우리 독자 모델 APR 1400을 UAE에 수출하게 됩니다. 그 UAE에 수출을 했는데 4기를 수출하는데 400억불 47조입니다. 47조. 건설 200억, 그 다음에 나머지 200억은 운영. 근데 미국, 불란서, 한국 3개국이 격돌해서 우리 원전 모델이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자 그 한전하고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은 기계제작, 건설은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 네 개사가 해서 컨소시엄에서 했는데 그 지금 UAE 원전이 당분일의 단일 공사는 최대 공사입니다. 근데 당분일의 최대 이전까지 최대 공사는 리비아 대수로 2차 공사입니다. 근데 리비아 대수로 2차 공사가 공교롭게도 1990년도 거기 제가 리비아 주차하면서 그 총괄 담당 임원이었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2차 공사는. 그래서 그런데 그 65억불짜리 그 대규모 공사의 규모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전 알고 있는데 그 세 배인 200억불짜리 원전 공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원전 참여 30년 만에 복자 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 원전을 수출한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원전 수출한다는 건 에너지 수출한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수출, 산유국입니다. 산유국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산유국이 자원에 의한 산유국이 아니라 기술에 의한 산유국. 그러니까 끊임없는 샘솟는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우리나라 참 국격이 많이 국격과 위상이 많이 저거됐다고 봅니다. 한국인의 자공심, 그 다음에 한국 위상이 올라가고 대단한 저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1000기의 원전이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27개국이 164기의 원전, 600조 원이 이제 우리 수준 목표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430기의 원전 중에서 80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액으로 따지면 4천억 불, 그 다음에 440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에 우리는 20%를 수준해가지고 원전 상강으로 목표로 가가지고 우리 그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조선에 이은 2열 원전이 차세대 동력으로 지난 15년 동안 2만 불 시대를 못 벗어났는데 3만 불 시대를 확실히 갈 수 있는 차세대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이. 그래서 이런 원전이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기술자들과 산업 여건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는데 5년 단기에 문재인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이뤄놓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중한 자산. 앞으로 자산 만 대 이어갈 소중한 자산을 탈법적으로 탈원전이라는 탈원전 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든지 사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점을 주위 분들한테 많이 알려줘서 알려줘서 쓴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를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제가 UAE 원전 수주하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이후에 제가 원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해서 만든 건데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2011년 다른 건 다 같습니다. 원전 세계 동력이라든지 다 비슷한데 다음은 우리 저 원전이 24기인데 21기로 돼 있고 지금 거기에 그 당시에 자립도가 우리나라 원전 자립도 95%였습니다. 근데 나머지 5%도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100%, 거의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전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좀 박수 한번 하세요. 몇 분이죠? 24번이요. 24개 딱
우리 뭐 송도준 씨 뭐 저기 설명도 설명이었지만 우리 이 나이에 이게 개수 개념이 이게 허리멍텅해져갖고 숫자 외우기가 뭐 저기 하늘 별따기처럼 어려운.